정지원 의회실천 리포트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의회실천의 바탕이 되는 지정의 내용은 2020년 12월 9일 지정의입니다. 12월 9일 지정의 본문의 내용은 구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던 필립 케브르 박사가 구글의 인공지능이 편향적이고 차별, 혐오와 관련된 데이터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더니 구글에서 박사를 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이미 너무 많이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환경과 혐오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실천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견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뉴스나 이슈를 접하게 되었을 때두 가지 시선에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쪽의 의견을 보면 상반되는 주장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의회 실천의 주제는 편견과 혐오 대신 두 가지 시선으로 보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편견과 혐오를 만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BPWS와도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큰 그림입니다. 제가 의회 실천을 한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실천을 할 이슈로, 제가 실천할 이슈로 코로나 관련 이슈를 선택했습니다. 강릉 문화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상반된 주장을 보이는 같은 날 10일에 나온 기사 두 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뉴스핌에서 나온 기사로 확산이 많이 되었어도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기사인 두 번째 오마이뉴스는 아예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합쳐서 저만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제 결론은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감염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는 것이 BPWS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실천과 이 BPWS의 연관은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입니다. 이 실천과 큰 그림의 연관성은 매우 큽니다. 나만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큰 그림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큰 그림을 연습해보는 것이라고 박병기 교수님께서는 BPWS 마이크로칼리지와 빅데이터의 수증기 개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게 된다면 나만의 큰 그림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므로 더큰 그림을 보게 될수 있고 그리게 될수 있습니다. 이 의회 실천을 하면서 제가 성찰한 것과 저의 변화를 느낀 점입니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다 보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과제를 위해서 발표만을 위해서 하고 멈추는 이 실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사 출처와 사진 출처, PPT 출처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